먹을 거는 갈비의 기사? 그 전에 라면이라고, 라면계 에르메스? 뭐, 저거 하면 그 비싼 라면. 이것도 하나 2,500원. 선물 받았거든요. 봉지가 좀 고급스럽죠? 뭔가 라면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. 갈비의 기사. 이거는 이렇게 세워놓고, 여기 한 봉지 더 있거든요. 이게 뭐, 감자 전분이라서 되게 쫀득쫀득거리나봐. 그, 수제비 같은 그런 그 기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. 나도,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아. 나 솔직히, 나는 좀 매콤하고 국물있고 이런 걸 좋아해서, 이게 무슨, 그 소스가 진짜 갈비를 막 이렇게 뭐 한 것처럼 뭐 돼있다 하는데, 한번, 돼지고기. 18%만 들어가 있다고, 뭐. 먹어볼게요. 칼로리가 650칼로리. 이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조금 싫겠다. 오! 면이 좀 그거네. 감자 라면 있잖아요. 그런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면 있잖아요. 하얗지 않고. 요런 면이네요. 근데 양이 왜 이렇게 적어? 이게 전부야. 근데 왜 이렇게 네모나게 안 생기고 좀 부스러기가 있긴 하다만. 배도 안 차겠네. 그래도 지금은 아파서 많이 못 먹으니까 가루까지 그냥 넣읍시다. 그리고 소스가 이래요. 되게 뭔가 그거 같지 않아요? 그 1분 카레, 뭐 1분 짜장 그거 있잖아. 국내산 갈비살 100%인데 18% 함유는 뭐야? 100%라고 써있는데 18% 함유. 액상 소스래요. 몇 분 끓여야 돼?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야지. 맛있죠? 몇 분이야? 4분 정도 끓이래요. 그리고 물을 5분 정도만 남기래요. 그리고 10kg 약한 불에 비벼서. 3분 요리는 아니네요. 한 4분 10초 요리네요. 물 끓는 시간 생각하면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아, 맞아. 요즘 너무 더워요. 아, 요즘은 내 여러분들이 다 떠났어. 뭐, 물론 여러분들만으로도 저는 뭐, 행복합니다. 갈 사람 가는 거지만.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 진짜 호되 걸렸어. 자. 보글보글. 되게 면이 탱글탱글할 것 같아. 회사 난 어디 거냐고요? 새롬식품이라고 써 있는데요. 로사퍼시픽 새롬식품 이렇게 써 있는데 난 처음 들어봐. 라면도 여기 것 같은데? 라면 드셔보신 분? 라면은 국물 있는 랍스타 라면이라고 하는데. 끓여. 4분 동안 끓여. 맛있을란가? 이 소스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, 일단, 여러분, 끓일 동안 나 접시 옮겨서 한 접시 좀 가져올게요. 먹방 관련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.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긴 한데. 그쵸? 이제 그만 익힐까?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. 일단 불 끄고 국물을 버려야 되거든요? 국물을 잠깐 저기다가 버릴게요. 이렇게. 이걸 버려. 아뜨거. 5스푼을 남기라는데 5스푼을 어떻게 했다고. 이 정도 5스푼 되려나? 이 정도면 5스푼 될 것 같아요. 그쵸? 거의 국물이 없는 듯 하지만, 있는 거. 이렇게.
그리고 소스, 액상 소스. 이거를 잘 안 보이죠? 어차피 그릇에 담을 거니까 불을 켜고 넣으래. 넣고서 불 켜야겠다. 자, 뭐 소스가 그렇게 많진 않네. 약간 진짜 그거 같아. 약간 그쵸, 카레 막 이런 갈비찜 남고기 찌꺼기 그런 느낌인데 거의. 소스가 많진 않네요. 한 정도? 그니까 하이라이스 같고 좀 희한해. 그리고 이거 볶아줄래요. 저거, 어머. 진짜 저거도. 김치는 여기에다가. 태워놔야지, 여러분들. 이렇게. 약간, 이렇게 볶아주려는데, 물 너무 많은가? 졸이면 되지. 야, 쓰러지지 마. 물이 많았다고? 아니 괜찮아요. 어차피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? 뭐 되게 쫀득쫀득해 보여요. 아 물 별로 없어 여러분. 물 끓으면 없을 것 같아. 아니야,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이제 물 끄고 옮길게요. 가스부터 좀 옮기고. 안 쓰이는데 그게 질문이 무한 반복되니까 제가 그냥 얘기 안 하는 거. 그냥 또 안 넣으면 또 안 넣는다고 또 뭐라 하고. 짠, 뭐야 이게. 어, 가격이 2,500원. 되게 비싸지. 자 보여드릴게요. 약간 하이라이스에 진짜 볶은 느낌 라면은 이런 그렇게 딱히 맛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왜 비싼 건지. 그리고 라면이 조금 양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땐.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물 좀 먹고. 진짜 비싸지. 개비언님 안녕하세요. 아 더 먹어볼까? 좀 가까이 두고. 이 뭐야, 갈비 조각 이런 게 조금씩 들어있어요. 이런 게. 갈비찜 먹고 진짜 찌꺼기 조금 이렇게 뭐 찌꺼기라고 하긴 좀 근데 갈비 남은 거 이렇게 잘게 조사가지고 그렇게 먹는 느낌 같아요. 비주얼은 맛없어 보인다고? 어, 내가 볼 때도 그냥 당근이랑 갈비 이런 거 들어있네요. 면이 근데 되게 쫀쫀해 보이는 느낌? 먹어보자. 면은 진짜 대박이다. 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진짜 그 우리 수제비 쫀득쫀득한 감자 수제비 그런 거 면으로 만든 느낌? 라면 같이 막 그렇게 그런 식감이 좀 아니야. 탱탱해요. 약간 우리 쫄면 있잖아요. 쫄면 그 느낌. 쫄면 같은 얇은 쫄면 느낌? 근데 내 입맛에는 약간, 저 원래 짠 거 안 좋아하는데 제 입맛에는 약간 싱거워요. 물이 많지도 않은데. 진짜 약간 뭔가 건강, 그냥 라면보다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라면인가? 그런 의도로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갈비찜 맛은 나는데 그 갈비찜 양념에 진짜 이렇게 라면 졸여 먹는 것 같은데 면이 되게 탱글탱글하고 맛은 약간 순해요. 애기들 먹으면 좋아할 것 같은 느낌? 물이 원래 없이 하는 거야. 애기들이 먹었을 때 좋을 것 같아요. 김치랑 먹으면 근데 뭐 맛없진 않은데
2,500원 주고 먹을 것 같진 않아. 너무 비싸요. 그 라면은 자극적이게 맛있지 않아? 근데 면 자체는 진짜 탱글탱글해요. 좀 애기 입맛인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좀 싱거워. 싱거워요. 나만 싱겁게 느끼나? 양 진짜 작아요. 그냥 일반 라면보다 작은 것 같아요. 우리 감자라면 먹으면 아 비빔면은 원래 다 양이 적은가? 근데 그냥 라면보다 좀 적게 느껴졌어. 우리 보통 라면이 얼마지? 솔직히 여기서 조금만 더 짰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. 짰으면 밥도 마지막에 딱 비벼먹고. 근데 그렇다고 갈비 건더기가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막 잘 씹히는 것 같지도 않고. 너무 비판인가?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. 리지아라님, 제가 해명할 게 뭐가 있어요? 그냥 갈비 양념에 뜨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? 저는 솔직히 지금 기분 드는 게 이거, 여러분 이거 알아요? 불닭볶음면 소스? 이거 뿌려먹고 싶어요. 이거 뿌려먹어도 돼요? 이렇게 나왔다? 솔직히, 뭔가 조금 아쉬워. 건강한 맛이긴 한데, 라면을 비싼 돈 주고 먹을 거면, 전 이거를 조금 뿌려서 먹어볼게요. 해명을 내가 왜 해야 돼? 그리고, 그럼 방송을 자주 오세요. 지금, 한참 됐는데, 언제까지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. 나도 힘들어. 이렇게 하니까 조금, 뭔가 맛있을 것 같아.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, 사람들? 불닭볶음면에 갈비액이다. 이렇게 뿌렸어. 근데 그러면 너무 비싸. 이게 훨씬 맛있다. 어디서 사요? 글쎄요, 전 선물 받은 거라 인터넷에도 팔지 않을까요? 아, 확실히 이거보다 이게 맛있다. 라면은 자극적이어야죠. 근데 면 자체는 진짜 특이해요. 우리 쫄면 있잖아. 되게 탱글탱글하잖아요. 그런 맛이야. 아니면 감자 수제비 막 이런 느낌. 여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되게 순한 갈비찜? 그런 맛이야. 우리 엄마들이 막 조미료 안 넣고 만든 갈비찜에다가 라면 비벼 먹는 맛. 달달하면서 그냥 달달해요. 면은 맛있고. 수정수님 안녕하세요. 난 이쪽이 더 맛있어요. 불닭볶음면 소스 섞은 쪽.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. 솔직히 말하면 맛없지도 않은데 몸이요? 조금 나아요. 근데 아직까지도 좀 힘들긴 해요. 식은땀 나요 계속. 나만 더운가 아니면 지금 날씨가 더운 건가. 근데 애기들 되게 좋아할 것 같다. 그러니까 그냥 라면보다는 뭐 몸에 좋은가? 아니 몸에 덜 나쁜가?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진 않은데. 근데 나는 2,500원 주고 라면 사먹어봐야면은 라면 3개 먹을래요. 3개 먹을 수 있나? 불파 갈비에게 살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. 여러분들한테는 맛있을 수도 있어. 봉지는 진짜 멋있어.
봉지국 깜짝 놀랐어요.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. 무광해. 어떤 컨셉인지는 모르겠지만. 왜 갈비에 기사일까? 라면이 다 잘게 되어 있냐? 김치 없이 못 먹을 맛. 이거 먹고 얼큰한 국물 땡길 것 같아. 좀 먹다 보니 느끼해요. 되게 기대했는데. 저도 먹기 전에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. 근데 조금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은 아닌 거야. 그래도 아니, 비싸니까 비싼 만큼 좀 맛있지 않을까?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별 그게 없어. 면은 진짜 특이해요. 감자 전분으로 만들었다고 써있어. 글루텐, 프랑스산 막 이런 거 써있고. 그냥 이게 국산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어서 비싼가 봐요. 불닭이랑 섞으니까 훨씬 나아요. 왜냐면 매운맛이 전혀 없고, 매운맛이 없어도 약간 후추의 그런 맛이 있으면 좀덜 그런데, 그런 맛도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후추 맛도 안 나고. 안녕하세요. 나의 스타일은 아니에요. 나는 마라불닭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마라불닭이 그 비빔면 이런 종류 중에는 제일 좋아. 여러분들은 비빔면 중에 뭐 좋아하세요? 짜파게티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짜파게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비빔면 종류에서는 불닭볶음면, 마라불닭볶음면 제일 맛있어. 아니, 내가 배가 그렇게 안 고파서 그런가? 이거 안 먹을 것 같아. 하나 남은 거. 쩝. 옷 사는 사람한테 넣어줘야겠다. 맞아, 나는 그 볶음면 아니고 그냥 통 라면 중에는 얼큰한 국물 있는 거 틈새라면 이런 거 좋아해요. 너구리도 가끔 끓여 먹으면 맛있고. 근데 저는 일단 라면 자체를 잘못 끓이는 스타일이라 물이 흥건해. 또 먹을 거 없나? 두부님! 두부님 왜 이렇게 날 씹어? 뭐 먹을 거 없을까? 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. 두부님 무슨 일 있어요? 핸드폰 끊겼어요. 이렇게 건더기. 하이야. 현진연구. 두보호님 안녕하세요. 바쁠수록 근데 이게 코가 막히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전처럼 음식 먹어도 아 그래서 그런가? 아니야 근데 이거 아니야 그래도 다른 거는 맛을 느끼긴 느끼니까. 두부호님 감사합니다. 두부님 나갔네. 손님 왜 그래? 김치가 안 잘렸어. 뭔가 다 먹고 나니까 불닭볶음면 소스를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해요. 나 이거는 안 먹을 것 같아. 전 이제 안녕. 솔직한 그냥 저의 평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어. 뭐 먹을 거 있나? 갑자기 급.
집에 먹을 게 없어서. 아, 시키기에는 제가 요즘 너무 방송을 안 해서. 여러분, 녹화는 여기서, 잘 먹었습니다.